자, 이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에서는 사람들이 개념을 자꾸 까먹어요. 개념만 안 까먹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인데,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방향도 결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크기의 크기, 수량 변화의 크기. 근데 그게 수량이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 수량이 수요 수량 또는 공급 수량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량이 가격이 변해도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죠.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관련재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죠. 이거를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제 불러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걸 일단 보는 거죠. 가격 변화율 분의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절대값을 씌우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항상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불편하거나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기는 하는데, 자, 얘가 2라고 하면 이 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량이 말이에요. 수량이. 탄력성이 2라는 것은 탄력성이 2예요. 그것은 수량이 2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 2배만큼. 뭐예요? 2배만큼? 가격의 두 배만큼. 가격이 1% 변하면 수량은 2% 변하고, 가격이 2% 변하면 수량은 4% 변하고, 가격이 3% 변하면 여기는 6%. 충분히 되시겠죠? 이제 이 공식이 없어도, 이 말이에요. 공식이 없어도. 공식이 없어도 탄력성이 이다 그러면은 아, 두 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개념이 그거라고. 수량이. 이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이 얼마만큼 많이 변하느냐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0.4다 그럼 여기가 소득 탄력성 0.4다 이게 뭔 뜻이라고요? 0.4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수량이. 뭐의 0.4배? 이건 소득의 0.4배만큼. 됐나요? 교차 탄력성이 0.2배다 이 소리가 뭐예요? 0.2다. 0.2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뭐의 0.2배? 다른 재화 가격. 여기는 다른 재화 가격. 여기는 그 재화 가격. 여기는 재화가 같은 재화. 사과 가격이 1%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2% 변한다. 사과 가격이 3%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6% 변한다. 이 뜻이고, 여기는 X제 가격이 1% 변할 때 Y제 수요량이 0.2% 변한다 이 뜻이라고요. 여기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다고요. 빌라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0.2% 변한다 이 뜻이라고요. 사과 가격이 1% 변할 때 귤 수요량이 0.2% 변한다. 여기는 재화가 어떤 재화? 서로 다른 재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개념을 그렇게 알아두세요. 개념. 개념으로 익혀요. 개념으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개념을 알면은 공식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의 0.4배예요? 소득의 0.4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변화율에 대해서?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0.4배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J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다르잖아요. 무슨 재화?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면 되지. 맞나요? 자, 이제 됐죠? 개념이 됐죠, 개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량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요거는 절대값을 안 씌워요. 얘는 항상 가격 변화면 수요 변화, 같은 방향이니까. 됐나요? 자, 그럼 됐고, 요게 0.5다. 뭔 소리요?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무슨 수량? 공급 수량이. 가격의 0.5배만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숫자예요. 예, 아주 쉬워요. 우리 시험에 나온 숫자가. 여기가 가격 탄력성이 2이고, 가격이 4% 변하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할까요? 이렇게. 8%. 맞죠? 왜? 요것의 2배만큼이니까. 곱하기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원칙적으로 크기가 중요한데, 방향은 가격이 4% 올라가잖아요.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 반대로. 8%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해석을 한다. 됐나요? 자, 근데 소득 탄력성이 0.4다. 소득이 만약에 10% 올라간다. 이제 소득이. 소득 또는 이제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 프로 변한다? 4% 변한다. 맞죠? 곱하면. 근데 방향은, 이 말,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왜? 여기가 양수니까. 양수, 아까 했잖아요. 소득 변할 때. 양수, 비례, 정상제. 음수, 반비례, 열등제. 여기에 양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제. 같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첫째, 크기만 계산할 때는 뭐만 하면 되고, 곱하기만 하면 되고, 방향을 결정할 때는 가격에서는 항상 반대로, 여기와 여기가 항상 반대가 되게. 근데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여기가 양수면 여기가 같은 방향, 여기가 음수면은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출제가 돼서, 이거 전체 변화율. 전체 변화율을 묻는 것까지 출제가 돼요. 그럼 전체 변화율을 물으면 여기서 변화율과 여기서 변화율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란 얘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4%,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4%면은 뭐 마이너스 4% 하든가 아니면 4% 감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4% 해도 되고. 됐나요? 오늘 8번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 8번 문제가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7과 마이너스 0.4예요. 자, 여기가 이제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7이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0.4. 자, 이 상황에서 가격은 5% 상승하고 소득은 7% 증가했을 때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는 몇 프로? 3.5%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제 항상 반대니까. 자, 여기는 일단 곱하면 크기는 2.8% 크기를 정해놓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은 방향이 반대로. 그럼 전체는,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전체 6.3%인가요? 6.3% 아래로. 그러면 마이너스 6.3 해도 되고, 6.3% 감소해도 되고. 됐나요? 이거 할 만한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요거 풀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수요 공급의 문제 중에서 두 개 빼고 다 풀 수 있어요.
그 두 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 두 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거는 몰라도 돼. 왜?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나오잖아.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굳이 안 해도 돼요. 난이도 중하만 해도 70점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 중하에서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30% 중에서 찍으면 한 개도 안 맞을까? 찍으면 한 두세 개는 맞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맞잖아요. 30%면 12문제인데 12문제에서 찍으면 두 문제는 맞추겠지 아무리. 그죠? 저는 12문제 중에 풀어서 한 개밖에 못 맞췄어. 굉장히 좋아한다. 12문제 중에서 등기법에서 12문제 중에서 풀어서 한 개 맞췄어. 차라리 찍을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자, 아무튼 할만하죠, 이거. 자, 할만해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를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신 적 있을 텐데, XJ 가격이 5% 올라갈 때 YJ 수요량이 2% 증가하고 XJ 수요량이 3% 감소한다면 XJ 가격 탄력성하고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계산하고 관계는 이렇게 XJ 가격 탄력성 계산하고 교차 탄력성 계산하고 관계는 이렇게 물어요. 가격 탄력성을 묻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같은 재화라 그랬죠. 이렇게 묶어야 돼. 가격 탄력성은 같은 XJ로 짝을 지어야 된다고. 교차 탄력성은 YJ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짝 지어야 되죠. 아까 이게 교차 탄력성은 빌라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X, Y, X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X와 X끼리 짝을 지으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X와 Y를 짝을 지으면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짝 지으면은 교차 탄력성. 같은 거 짝 지으면 뭐고? 가격 탄력성. 자,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기 소득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소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소득 탄력성 나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정상제 1등제는 나올 이유가 없다고, 이게. 관계를 물을 때 정상제 1등제 하면 틀린다고. 소득 탄력성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정상제 1등제 나오는 거니까. 교차 탄력성에는 뭐가 나와요? 대체제 보완제. 대가비 했죠, 대가비. 대가비, 대체제 가격 나오면은 비례, 양수. 대체제라고요. 비례, 양수, 대체제. 대가비. 교차 탄력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됐나요? 보가반 했잖아요. 지웠네. 보가반. 보완제 가격 나오면 반비례, 음수. 보완제는 음수. 반비례. 같은 방향은 뭐예요? 양수, 비례, 대체제, 대가비. 됐나요? 자, 그러면 XJ 가격 탄력성은 뭐하고 뭐 짝짓기 하는 거예요? 5%하고 3% 짝짓기 하면 되는 거지. 이걸만 보면 돼. 문제에서 퍼센트를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분모 분자만 갖다 쓰면 돼. 이거는 몇 프로? 분모. 이건 뭐? 분자 마이너스 3%예요. 밑으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결국 그 무시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안 그러기 때문에. 교차탄력성하고 소득탄력성에서는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면은 가격탄력성은 몇? 0.6. 이렇게 짝 지으면 이 말이에요. XJ, YJ 서로 다르죠? 무슨 탄력성? 교차. 그렇게 교차탄력성이죠. 이렇게 XJ, XJ 하면 가격탄력성, YJ, YJ 하면 가격탄력성이다. 근데 XJ, YJ 하거나 YJ, XJ 이렇게 하면 교차탄력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5죠, 5. 여기 몇? 2. 양수 5, 양수 2자.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뭐 양수지, 양수. 그럼 5분의 2, 그냥 플러스니까. 여기는 절대값 안 씌우니까. 둘 다 양수니까 여기는 0.4. 양수니까 무슨 재? 대체재, 이렇게. 이게 세 문제 나왔어요. 이게 세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그거는 두 개 동시에 묻는 거잖아요. 한 개짜리 묻는 것도 있고, 동시에 묻는 것도, 한 개짜리가 더 쉽지. 두 개짜리가 그나마 더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거 세 개, 그거 한 개, 또 한 개짜리 묻는 거 있고, 두 개짜리 묻는 거 있고, 그리고 균형 가격의 이동. 아까 왜? 균형 가격 결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균형 가격의 이동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두 번 하는 거야. P는 1000 마이너스 QD, P는 200 플러스 QS, 이런 거를 두 번 계산해야 최초 균형과 새로운 균형 비교하는 거 있죠? 그 문제 두 문제. 거기 세 문제인가 두 문제 그래요? 세 문제인가 보다. 그것만 해도 벌써 여덟 문제, 아홉 문제잖아요. 두 문제인 거다.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가지고 일곱 문제.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 두 문제. 그 수요 공급에서 나온 거예요. 난이도 높은 거 두 문제 버려도 이거 세 문제 맞출 수 있지. 예, 그리고 균형가격 이동 맞출 수 있지. 전체 변화율 그 밑으로 이제 난이도가 그 정도니까. 됐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산 문제 안 했나요? 고소 안 했나요? 혹시 이런 거? 이건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계산 문제 했어.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난이도 높은 거는 버려도 관계없다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이 정도의 문제니까, 그, 계산 문제집 안에 이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집 안에. 예, 그러면 이제 연습하면 되지, 이제. 이번 벌써 두 번째 들었잖아요.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조금 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종류까지 했어요. 개념은 뭐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니까 이게 몇 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그 뜻이라고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게 0보다 크면은 뭐고,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얘는 정상재, 열등재. 예, 그 다음 밑에 거는, 요거는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되잖아요. 대체재, 보완재. 자,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끝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돼요. 공급 탄력성은 뭐 중요도가 더 낮고요. 그래서 종류까지 했어요. 자,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 응용을 하려면은 응용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있긴 한데 일단 이 개념부터 익히고요. 탄력성이 1이라는 건 뭐예요? 1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의 1배만큼? 가격의 1배만큼. 그러니까 가격 변하는 거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요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기준을 잡죠. 근데 이게 1보다 작으면 이 말이에요. 1보다 작으면 예를 0.4, 0.6 이런 거는 0.6배 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가격의 0.6배만큼 수량이 변하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적게 변하는 거예요? 적게 변하니까 비탄력적이에요. 수량 변화가 작은 거는 비탄력적.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면 뭐겠어요? 1보다 크면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변하는 것에 1배보다 더 크게 변하는 것은 뭐예요? 탄력적이죠. 예, 작다가 못해 0이 되면은 0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0배만큼 수량 변한다. 그럼 뭐예요? 전혀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리면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죠. 완전 탄력적. 자, 일단 개념 구분하시고 요거를 그래프하고도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죠. 가격은 상하로 나타내죠. 근데 탄력성 개념이 수량 변하는 정도를 보는 거니까 이게 좌우로 변하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좌우로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고 좌우로 적게 변하면 적게 변할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어떤 게 더 비탄력적이라고요? A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전혀 변함이 없죠.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그러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 수량 변화가 있다 없다. 수량 변화가 전혀 없죠. 이게 수평이 되면은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수량 변화가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수요든 공급이든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 이것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용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해요. 뒤에 더 있고요. 거미집 모형이나 조세의 기착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하나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탄력성과 판매 수입.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그래, 임대료 수입.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 수입,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 판매 수입,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균형의 이동. 제일 어려운 게. 중요도도 더 높아. 이게 더 자주 나와요.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쉬운 거 먼저? 판매 수입? 예. 자,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 볼게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매 수입은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 수입이에요. 근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출액입니다. 수요자가 지출하는 금액, 주는 돈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출하는 게 이쪽 수입이 되니까 지출액과 판매 수입은 똑같은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겠죠. 그죠? 더 많이 판매 수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하는 방법 중에 박리담의 전략이죠. 박리담의. 박리담의 전략으로 판매 수입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박리담의 전략이 뭐예요? 싸게 하는 대신에 많이 팔겠다는 얘기죠. 근데 싸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싸게 했을 때 많이 산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죠. 싸게 했을 때 많이 산다, 이게 수량 변화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거죠.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탄력적인. 박리담의 전략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수탄이 1보다 클 때 하는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했을 때 많이 사야 그게 담회가 되는 거지. 담회.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다? 수탄이 1보다 클 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말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어떻게 함으로써? 낮춤으로써 뭐를 증가시킨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로 대체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제가 원룸 주택을 갖고 있고요. 옆에도 원룸 주택들이 있어요. 저는 공급자고 여기 새 들어 사는 임차인 입장에서요. 요 대체 가능성은 임차인 입장에서 주변에 빈집들이 많아요. 빈방들이. 그럼 대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대체 가능성이 많다는 거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수요자들은 발로 투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학자도 있어요. 수요자들은 발로 투표한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그 가게에 가서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안 가고 딴 데 가면 돼. 활발하게 딴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거. 활발하게 딴 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수량 변화를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크다는 거죠, 활발하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수탄이 1보다 큰 거예요. 이럴 때에는 내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딴 집으로 다 가버리겠죠. 활발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빈집 생겨버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를 낮춰야죠. 예, 임대료를 낮춰야 딴 집에 있는 사람도 끌어올 수 있다고요. 가격을 낮춘다고. 그래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니까 빈집이 별로 없어. 그때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이제 낮을 때는, 이 말, 대체가 낮을 때는, 그때는 임대료를 올리는 거지. 그래야 뭐를 증가시킬 수 있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죠. 탄력성이 1보다 클수록 그게 가격을 낮추는 거죠. 됐나요? 자,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조금의 암기가 필요한 방법인데요.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여기가 탄력성이 0이에요. 여기가 탄력성이 무한대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그 측정 지점에 따라서 이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요. 여기가 한가운데라고 치고요. 한가운데가 탄력성이 1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경작에서는 여기 4등분해서 요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요 길이가 분모고 요 길이가 분자예요.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1분의 3이 돼요. 요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3이에요, 3. 그럼 요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2분의 2 해서 1이에요. 그 한가운데가 1인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모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3분의 1 이렇게 탄력성을 계산해요. 이거는 전공자들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암기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전체 길이가 분모가 돼버려. 그럼 분자는 0이 되니까 0이에요. 여기는 분모가 0이에요. 수학에서 분모 0인 거는 무한대예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는 무한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달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요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수요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에 이만큼 사는 거 아닌가요? 이 가격에 이만큼 사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 줘야 돼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 그러면 이 넓이가 나와요. 이 넓이가 수요자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넓이만큼 받는 거죠. 수요자의 지출액이 공급자의 판매 수입과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수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수요하면은 이 가격에 이만큼 사는 거죠. 이 가격에 이만큼 사는 거는 요만큼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이 넓이가 지출액이라고요. 지출액은 뭐하고 같아요? 판매 수입과 같아요. 넓이가 어디가 훨씬 더 넓어요? 여기가 훨씬 더 넓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 있어요? 여기가 탄력 구간이에요.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으니까. 탄력 구간에 있잖아, 지금. 탄력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낮추면 넓이가 점점 넓어지거든. 맞나요? 이렇게 올수록 점점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넓이가 제일 넓어요. 여기도 보세요. 요 넓이 얼마 안 되죠? 여기는 비탄력 구간이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점점 넓이가 커지거든. 자, 요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 위가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돼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이 방법의 장점은 탄력 구간에 있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넓이가 줄어들죠. 그럼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요.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면은. 이 방법의 장점은. 됐나요? 마찬가지 비탄력 구간에선 가격을 올려야 넓이가 늘어나는데,
비탈력 아래 구간에서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넓이가 줄어들죠. 그럼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를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울대로 하세요. 저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죠?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만 알면 되잖아요.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넓이가 늘어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익이 늘어나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에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은 이제 난이도도 높고, 이제 요거보다는 더 자주 나와요. 더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뭔가면은, 아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인데, 이제 탄력성하고 함께 나타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A를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B를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A를 따라 더 많이 내려가죠. 이게 더 비탄력적인 거죠. 더 탄력적인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내리죠. 맞나요? A 쪽으로 갈수록 이 말이에요. A. 그러니까 A가 될수록 이 말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B죠, B.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선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내리는 건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리는 건 내리는데 더 내린단 말이에요, 더. B가 더라고요, B가 더. B가 더. 그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죠. 자, 반대로 감소할 때, 공급이 감소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르죠. 그러니까 내려도 더 내리고 올라도 더 오르고, 여기서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B보다는 A가 더 많이 내리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프가 더 가파르니까.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이것도 B가 더, 여기도 B가 더.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B가 더예요. 근데 그 극단적인 경우가 어느 한쪽이 수직이거나 어느 한쪽이 수평이에요.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고, 이때는 어느 한쪽이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더인데, 비가 더. 자, 왜 이딴 짓을 하느냐. 정말 무의미한 짓 같은 건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국가에서는 이 물가를 관리해요. 물가 관리. 그죠? 물가, 국민을 위해서. 근데 그 물가 관리하는 게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할까요? 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할까요?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서 합니다. 비탄력적인 재화는 우리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예, 먹는 거는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성이 작잖아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배터지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쫄쫄 굶는 것도 아니에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작아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자, 우리 농산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농산물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풍년들면 가격이 폭락해, 폭락. 그럼 막 농민들 뭐
저 갈아엎는다는 얘기 나오고 뭐 뭐 저 뭐 자살한다는 얘기 나오고 아 이런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흉년들만 어떻게 해요? 가격이 폭등하죠. 이러면 이제 일부 농민들은 이제 생산이 잘 안 돼서 문제고 일부 농민은 이제 돈 많이 벌고 대신 소비자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관리 잘못하면 정권 바뀌어요. 정권이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아랍의 봄 해가지고 이집트, 리비아 이런 데 막 그 대통령 쫓겨나고 뭐 죽고 한 거 있잖아요. 가다피, 리비아의 그 대통령 가다피가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재판도 하기 전에 그냥 그 병사가 쏴 죽여버린 거예요. 생포할 수도 있는데 생포 안 하고 죽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속편할 수도 있죠. 그걸 생포를 하면은 재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또 반대파하고 또 이제 알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버린 게 그냥 속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발점이 바로 식량 문제였어요. 아랍의 봄 그 점 시발점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밀 수출 금지하니까 이 사막지대에는 농사를 많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부자 나라인 사우디나 쿠웨이트는 돈 들여서 그냥 비싸도 그냥 사서 국민들한테 먹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은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곡물 가격,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정권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걸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이 속주 정복을 하면서 식민 제국이 정복하면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양식이 풍부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시민들이야 충분히 양식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지지하는 거지. 전쟁 나면 달려가 싸우고 그리고 또 걔네들은 국방도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먹여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안전하게 해줘야 돼. 국방과 치안. 근데 고대 로마 당시에는 상비군이 있었잖아요. 고대 당시에 상비군이 있는 나라는 거의 로마밖에 없었을걸요. 상비군이 뭐예요? 상비군이 늘 군대가 있는 거 늘.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늘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쟁 나면 모여라 해가지고 농사 짓다 말고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중세까지 그랬어요. 중세 대부분 그 상비군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거지. 근데 로마군은 늘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군대가 강력합니까? 강력한 군대니까 국방도 잘 돼 있지. 그 배불리 먹여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재미나게 해줘야지. 국민들을 재미나게. 그게 세 번째. 배부르고 등 따숩고 저기 안전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원형 경기장 해가지고 검투사에서 서로 찔러 죽이고 뭐 이게 지네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노예들은 그냥 그렇게 되고 또는 극장 만들어서 연극 보여주고 또 목욕탕 만들어서 이제 목욕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게요 로마에서는 목욕탕 만들고 극장 만들고 이런 게 개인 돈으로 해준 거예요. 원로원 그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요. 누가 만들어준 목욕탕, 누가 만들어준 극장 이렇게.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만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을 만들어도 사람 이름을 붙여요. 자기 이름, 누구누구가 만든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만들 때 사람 이름은 자기 사비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비로.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야 그만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국가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먹는 건데 생필품이거든요. 이런 거.
A라는 재화, B 재화 말고 A 재화. 그러니까 이 A라는 재화는 굉장히 가격 등락폭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더 비탄력 재화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를 만들 때 B가 더만 문제를 내면 재미없잖아요. 비탄력 재화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는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재화예요. 여기 아무런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양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지만 양은 덜 변한다고.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한다고. 그리고 비탄력적인 경우만 물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탄력적인 경우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일수록 하면 머릿속에 완만한 걸 그리면 되지. 완만한 건 탄력적일수록 수량은 변화가 크고 가격 변화는 작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놓고, 비가 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대가비 보가반, 대수반에서는 대가비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경제현상에서 그게 가장 많이 관찰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비가 더가 제일 중요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지만,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하고,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양이 더 많이 변하고, 네, 가격은 덜 변한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크기 일정 영역은 좀 쉽거든요. 예,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